배교란 죄 때문에 잠시 멀어진 상태가 아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6월 23일 열릴 예정이던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되었다. WCC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세의 징조로 언급했던 어젠다 중 하나였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많은 신자들이 바울이 언급한 이 배교를 특정한 단체나 사건에 참석하는 종교 지도자를 표시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신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배교란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행위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광범위한 일들을 포함한다. 베드로처럼 실수나 죄 때문에 잠시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가롯 유다처럼 의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한다. 짐승의 시대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완전한 배교가 공공연하게 속출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고 방언을 부정하고 성령을 몰아내려 한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저버리는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배교적인 상태로 떨어진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완전한 배교의 위험성은 거기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완전한 배교란 실수로 잠시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장성하여 죄에 잠식된 상태를 의미한다. 바울은 기록한 말세의 현상 배교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19가지 배교의 목록을 기록하였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재림 직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 배교적인 죄악성을 의미한다. 19가지 죄악성은 신자들의 삶에서 흔하고 은밀하게 목격되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불신앙의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배교의 상태가 된다. 배교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다. 거짓 교사, 위선적인 염소, 신자들의 특징으로 재림 직전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계선에 있었던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배교의 징후들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종말에 주목할 만한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된다.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와 육에 속한 신자들이 있다. 19가지 죄의 열매를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죄는 마땅히 행할 것은 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거나 감사, 거룩한 삶, 사랑과 긍휼함, 화해 등이다. 말세에 이르러 19가지 죄악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록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과연 사실로 드러났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조롱하기도 한다. 예배도 열심이고 기도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인데 집에 돌아오면 가정불화의 입이 되고 사회에서는 거룩함을 찾기 힘든 신자들도 있다. 정결한 삶은 자동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따른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의 연속인 것이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그의 성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신자들이 천국에 이르는 여정은 자동적으로 도착하는 운명이 아니라 지혜롭게 깨닫고 힘써서 들어가는 좁고 험한 여정이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들은 성령과 말씀에 순복하여 올바른 길에서 만날 수 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죄에 방치된 신자들을 그분의 공의가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씻긴 자가 들어간다. 죄는 신부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양립할 수 없으면 그날에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를 끊어내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라나타.